감히 내 편의청 날 속이고 내 옆에서 기생하며 분에 넘치는 부와 명예까지 호의호식한 쥐새끼! 비상벨을 울리고 내 태블릿을 조작해 민도혁과 강기택을 살린 간이 폐가까지 튀어나온 미친 또라이 새끼! 매주사가 누구야? 저 매주사의 존재도 방금 전에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딴소리 집어치워! 매주사가 누군지나 찾아내! 그럼 살려줄 테니까! 금철아, 뭐라도 좀 해봐. 당신 경찰이잖아. 내가 그리... 태블릿 PC를 지분 감식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들키면 내 계획이 모두 스포로 돌아가. 아까 메두사가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이 당신과 나라고 했죠. 이 중에서 우리를 가장 죽이고 싶은 인간이 누굴까요? 가장 악에 맞춰 복수를 꿈꿀 수 있는 사람. 내가 메두사였음 당신은 이미 내 손에 죽었어. 난 아니에요. 그럼 태블릿 PC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은요? 해킹? 나 메두사 덕분에 한나 위치도 안 거고 윤지숙 씨가 위협하다는 것도 안 거야. 그걸 그전 어떻게 알아? 모르겠어. 세이브 서버로 연락한다던 것밖에는. 세이브? 황찬서? 황찬성이라고 했어요? 메두사는 세이브 서버로 민도혁한테 연락했어. 그럼 황찬성이 메두사네. 세이브는 처음부터 매튜 회장님을 공개적으로 씻고 깠어요. 세이브 투표로 민도혁을 국민 영웅으로 만든 것도 수상해요. 틀림없이 황찬성이 조작했을 거예요. 그래요. 황찬성이 메두사거나 메두사 조력자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만약 모네가 메두사와 한 편이라면요? 우리 중에 세이브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모네예요. 역시 이런 일을 모의할 사람은 너밖에 없지. 넌 엄마를 잃었잖아. 메두사 따위 나 모른다고! 하지만 배신자는 누구든 될 수 있어요. 이익이 된다면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는 게 우리니까. 나 역시 믿지 마요.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의심 정말 지친다. 어쩜 이것도 메두사의 빅피처일 수 있겠네. 우리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맞아. 우리 7인은 똘똘 뭉쳐야 돼. 누군지도 모르는 메두사 손에 놀아날 순 없습니다. 찐모씨 말대로 태블릿 PC 해킹이 가장 유력해 보여요. 황찬성을 털어보면 알겠죠. 단문에 이걸로 너의 두 번째 미션이 정해졌어. 가서 알아와. 황찬성이 메두사인지 아님 단순 조력자인지 알아오지 못하면 네가 제일 먼저 죽는 거야. 황찬성이 메두사면요? 당연히 죽여야지.